저거 편집하던 조감독이라든가 20대 젊은이들 반응이 어때요? 이게 무려 네. 1980년도니까 43년 40대. 전이에요. 네. 저걸 보고 지금 20대 제작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뭐 놀랍다는 반응이 제일 컸고요. 외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과정들 어땠습니까 혹시? 그 자료 수집은 오히려 기획이 10년 동안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재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재중 도서관, 또 이호 기점사 앞에 등등해서 자료는 상당히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럼 자료를 뭐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자료를 먼저 좀 공부를 했고요. 국내에 나와 있는 뭐 도서라든지 기본 영상을 다 봤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고 더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을 구성하는데 조금 이게 네. 워낙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네네네. 그림을 어떻게 입혀야 되지 뭐 이런 네네네.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한 12시간 이상 정도씩 감독님을 비롯한 연출팀들이 영상을 보고 오디오 파일을 듣고 하면서 한 7개월 이상 그것만 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같이 작업했던 조감독들이 이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을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들도 깊이 공동하고 울기도 하고 좋아하고 이런 과정 특히 뭐 대통령도 있으시지만 자료 조사 과정에서 만났던 비서진분들의 분투와 노력 또 이름 없이 헌신했던 분들의 노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조감독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특히 이런 이 부분에 놀랐다고 한 자료 그림이 있죠. 네. IT 전자혁명을 1980년 4월에 수감된 이후에 감옥에서 이제 교도관하고 대화하는 장면들 네.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계속 네네. 한번 나눠볼까요? 뭐 그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죠. 수사 주무 면담이죠. 네. 네. 이것은 영화에 나오지는 않죠. 네, 이건 영화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최근 한 50년 같이 과학이 발달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50년의 과학 발달은 과거 500년에 해당할 정도, 해당 갖고도 안 되는 정도라는데 지금 이제 제2 산업혁명이 전자혁명입니다. 전자혁명.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자 계산기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자 정리기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계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전자 미국에서 벌써 나온 이제 그 전자 본부 기계 같은 건요. 그 본부 센터에 세계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지식량이 개수가 14억 개랍니다. 14억 개 약 추산해서 14억 개. 가장 세종대왕 얘기부터 무슨 이순장 얘기부터 참 합쳐서. 그런데 지금 전자기계요 12억 개까지가 들어가요. 수명 기계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 그러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더라고 하면 글자로 내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죠. 무슨 연구한데 시리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게 43년 전에 네. 나오니 AI 관련 이야기 텔레비전 세트같이 그런 세트를 놔가지고 본부가 있어요. 전화국 본부에 있듯이 있었고 여기서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로 대답해 줘요. 대단하신 애칭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하고 소련하고 치열한 경쟁에 소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소련이 지금 중국으로 교체되어 있고 그렇죠. 예, AI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이 산업 발전 이 뭐 기술 뭐 한데 가장 기술자가 뭐 하려면 뭐 계산하고 뭐 이제 그 뭐 찾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연구하는데 1년 걸리니까 3개월 해버리고 1개월 해버려요. 팍팍 빠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 들어가면 미국이 곧 일주일에 사흘이라고 나흘 노는 시대가 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데가 있고 사흘 노는 회사도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생산 능력이 높아지니까 많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임금은 똑같이 줄여요. 그러니까 이 공휴일, 국경일 이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넣으면 1년에 약 6화를 놀아요. 그럼 이제부터 인간의 문제는, 이제 인간이 비로소
노동을 한 먹는데 노동을 제1차로 바치던 시대가 지났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인간은 여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대가 되는데, 아... 여가를 그게 이제 인류가 하나 위기죠. 여가를 타락된, 낭비된 그런 방향으로 보내냐. 네? 정신적 향상, 네? 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내냐. 이것이 이제부터 인류 앞에 주어진 과제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우리도 그렇죠. 그걸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빨리 그런 전자 그것이 도입돼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계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끌어오고 뭐 하고 하면 우리도 미국과 동시는 못 하더라도 한 10년 차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죠. 야. 자, 저거 편집하던 조감독이라든가 20대 젊은이들 반응이 어때요? 이게 무려 네. 1980년도니까 43년 전이에요. 네. 저걸 보고 지금 20대 제작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뭐 놀랍다는 반응이 제일 컸고요. 외계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 당시에 유선전화도 그렇게 흔치 않던 시절을 알고 있는데 그걸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건 미래를 다녀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동시에 그런 기술 발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네. 그걸 통해서 인류가 닥친 문제, 여과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통찰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정치인 혹은 대통령 하셨던 분 정도 아니면 뭐 민주주의 투사 정도로 대단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정말로 인류와 역사에서 깊이 고민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네. 이구동성을 했었습니다. 80년 지금 저 자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AI가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나라가. 네. 저도 이제 AI 관련해서 업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서 온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43년 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셔서 과학기술정책, 과기정통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네. 100년 먹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네. 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초석을 놓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세요. 그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망을 그렇죠. 97년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네. 깔았잖아요. 또. 지금 현재 20대 우리 조감독이나 편집하신 분들이 놀랬다는 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과기정통부 만들고 그 당시에 I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반도체 산업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이 지금 영화에서는 저게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민한기 감독이 밝히기에는 영화의 플롯상 맞지 않아서 뺐다고 하는데 왜 빼신 거예요? 저거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영화의 본편 안에는 들어가기 어렵더라도 엔딩 크레딧에 올라갈 때 쿠키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전반적인 또 엔딩의 느낌이 광주에서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흥미되는데 그거 가보면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아직은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기류의 김대중을 개봉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많은 분 보신다면 네. 가능하다면 2편 3편 정도까지 해서 1대기를 좀 다 다루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적절하게 대통령께서 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할 때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아껴놓은 건데 이 자리에 지금 공개를 하게 돼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20대들이 우리가 이 앞전적이 프로그램을 할 때 20대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던 김대중 대통령을 악마화해서 그렇죠. 이렇게 발언하고 그렇죠. 그렇죠. 비한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저런 영상들이 공개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